안녕하십니까. 안혜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71페이지 22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할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을 테니까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X예요. 자, 추인은 누가 할수 있냐면요. 취소권자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습니까? 추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묵시적 추인 또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요? 유효한 추인할 수 있다.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수 있습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추인권자가 수개의 취소 원인 중 하나만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에 관한 취소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알지 못한 취소 원인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밑에 해설 보니까 해설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그 계약이 을의 기망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결국은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은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크게 유용화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다. 특히 이행과 관련된 것을 좀 폭넓게 기억해 두시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래서 갑이 하는 것은 추인인데 을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죠. 그러면 이행의 청구를 누가 한 거죠? 갑, 취소권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을, 상대방이 한 것입니까? 법정 주인이 아니고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 한 개념 한번 생각해보죠.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잖아요.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 거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뭐할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효가 됐네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추인할 수 없으니까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25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거또 나왔죠? 이행 후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추인 사유가 될수 없는 거죠. 자, 5번을 보시면 취소권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만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제한 능력자나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아무튼 누가 취소해야 됩니까? 누가 추인합니까? 취소권자가. 따라서 5번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은 물론 채무의 보증인은 뭐가 아닙니까? 취소권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채무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것은 뭐가 될수 없죠?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누가 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27번입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3번. 한정후견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됐어요. 자,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면 한정후견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요 제척 기간은 출석 기간이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척 기간으로서 출소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에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 요 1년이라는 기간도 제척 기간이고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나머지 제척 기간들은 출소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29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취소된 법률행위예요. 자, 취소라게 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어떻게 무효가 됩니까?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고요. 답은 1번이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잘 내는데 은근히 이런 쉬운 문제를 더잘 틀린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30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입니다. 3번인데. 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누가요?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 추인이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4번 질문인데 요거는 뭐예요?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가 같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게 되고요. 다만 그 취소된 부분,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맞는 지문이죠.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이때 선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죠.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 이거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거든요.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그 효과를 소급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효과를 뭐할 수는 없어요? 소급시킬 수도 없고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인이 전환의 이론에 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죠. 자,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요.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달라요. 제척기간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 함으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금반원의 원칙, 신의 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강행복구 위반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물론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번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한 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32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2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아, 이게 답이 잘못됐네요.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동시양변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 따라서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하는 관계도 동시이행관계인데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네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X.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33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이게 답이 둘 다 잘못됐네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 경합이 됩니다. 경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3번이 맞는 질문이거든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2번 문제에도 답이 3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33번의 문제에도 답은 뭐죠? 3번. 왜냐하면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78페이지죠.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1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3번을 보시면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던 사실이죠. 자, 정지 조건이 뭔가요? 현재 정지 조건이라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으면 누가 입증을 하냐면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입증 책임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일단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뭐죠? X입니다. 자, 왜냐하면 X가 아니라 맞는 질문이죠.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니까 뭐죠? 조건이고요. 2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3번 보시면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란 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만약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서 증여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4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왜요? 증여가 무효면 매매도 무효니까요. 그다음 5번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지 조건이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고 답은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너무나 당연한 거고. 3번, 조건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돼서 꼭 암기해야 될게 뭐예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정.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여야 하므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요.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로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거든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영찬이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확정 기한인데, 그러면 안영찬이 죽으면 자동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영찬이 실종이 돼가지고 사망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 수는 없다. X.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종이 돼가지고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상계입니다. 자, 상계는 단독행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상계 의사 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요. 그러면 첫 계약이니까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근데 문제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5번 문제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거예요.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여야 하는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또 나와 있네요.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라만 묶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해 보냐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첫째, 가족법상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예외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잘 안 나오는데 어음 수표 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어음 수표를 발행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은 인지 가족법상 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죠. 니은번 유증은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디귿번 입양, 니을번 혼인, 가족법상 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미음번 상속의 포기는 가족법상 행위 이전에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비읍번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시읍번 상계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이지 못하죠?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니은 비읍해서 3번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이러한 조건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는 X고요.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죠.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기, 정, 조, 기, 해, 무가 떠오르면 되겠죠.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기, 해, 무,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 돼야 되는데 무효로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죠. 자, 기억을 보시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X예요.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효과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조건은 효과에 관한 문제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불, 정, 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 해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무효가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 예물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결혼하지 않게 됐다면 그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줘야 되니까 해제 조건이겠죠. 2번,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따라서 2번도 맞죠. 맞는 것은 니은, 리을, 미온 해가지고 4번이 답이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84페이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